40병? 아, 난 저 시장 안에 그 1, 2관을 보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야외 전시 구경입니다. 라이브까지 하기에는 지금 너무 피리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영상만 찍을게요.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하나의 부스를 치워놨어요. 아, 이거 전시 자체는 다음 주까지 3월 10일까지 하니까 뭐 구독자분들도 오시고 싶으시면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쁘다. 아, 예, 상 받은 전시로 상을 받은 거죠. 이거는 이게 대나무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지우번, 지우번 한번 갔었는데, 아, 이거를 지금 용이 이렇게, 그 용이 이거를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물이 이렇게 물결이 치고 있고, 아, 지금, 아, 카메라가 제가 아직 그, 아, 네, 화장실이니까 좀 치우고, 여기 바깥에 막 그, 공원? 공원 같은 게 있고, 지금 우리 이사님이 여기 먹을 게 판다고, 먹을 게 판다고 지금. 조금 신났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 음식만 때우고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입맛이 막 맞냐 안 맞냐가 문제가 아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지? 이것도 지금 상을 받은 전시품인데, 아, 이게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그 예를 들어 카틀리아도 같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화롭게 같이 배치를 했다는 점이 너무 아름답고, 이거 메인인 반다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너무 아름답죠. 여기도 지금 우리 아까 세로그라피카님도 이렇게 라이브에 들어오셨었는데, 아이고 지금 카메라 잠깐 조정했습니다.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멋있네요. 여기가 지금 세 번째 홀인데, 네, 여기 또 이런 전시가 있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가리는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3번 홀은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네, 3번은 입구가 아니고 여기가 출구 쪽인 것 같고, 여기는 저기는 전시 개인 부스라고 해야 되나? 판매 부스들이 있는 그런 난 농원들 부스인 것 같아요. 여기는 막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신부가 있네요. 여기 앞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고, 약간 과거 전통과 현대 뭐 그런 미술을 같이 얘기하고자 한 거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는 포인트로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썼네. 근데 뭐 포인트로 돋구기 위해서 조화를 쓰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 생화로만 전시한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쵸? 아,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옆에 기념사진들을 찍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APOC 동아시아 난전시에 2025년도 그런 예고도 이렇게 해놨네. 얘는 또 무슨 새가 있어. 저옷에 아니야? 헤오락인가? 저옷에 아니야? 부유리가 막 이렇게 있는.
저어세 같아. 그쵸? 그래요, 저어세, 스푼빌. 아, 여기도 이제 이런 이제 벤치가 있고 그런데 그, 저 우리 새얼농부한테 이런 것 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농장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싹싹 사라졌죠. 우리 같이 거의 10년 더 됐어. 10년 더 됐는데 10년도 더 전에 난 전시회장에 그 뭐야 나무로 된 그 그네를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다들 막 뿅 가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난 전시회 왜 안 하냐고 하는데 다 해봤어요 우리도. 10년도 더 됐어요 그게. 아 여기 지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뭐야 여기 저기 조명을 비춰가지고 색깔 바꾸게 이렇게 해놓고 그 포토존을 만들어놨죠 다들. 여기 보면은 타이난이라고 돼있죠. 스위트 스위트 스위트. 저기 뒤에 보시면은 이것들이 뭐냐면 뒤에 배경 보이시죠? 배경에 보이는 것이 사탕수수인데 그 대만이 원래 그 뭐야 식민지 시절에 사탕수수로 사탕수수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사탕수수가 이 대만에 있어서는 의미가 큰 그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꼭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뭐 꼭 미체가 챙겼는데 뭔 꽃인지 모르겠네. 얘는 저 안쪽에 는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여드릴 수 있는 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판매하는 데예요 여기는. 아 여기는 펑이란예. 그러니까 난원들 이제 여기 지금 덴드르비움들 여기는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거 한타지아나 덴드르비움들 차이나 드림 같은 거 있고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 아 아름답네. 라이브로 보여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를 제가 쓰다가 드릴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에일리 얘는 골든 스파크잖아. 우리 있다니까 이거 다. 저 뒤에 있는 거는 여기는 지금 난을 원료로 하는